그렇다면 이 스승님이셨던 김일 선생님과 이렇게 가지고 있던 어떤 추억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들이 있을까요? 이게 이제 방송용으로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예. 김일 선생님께서 이제 하루는 불러요. 야 왕코야. 네. 예. 예. 너희 뭐 면허증 있나? 네. 면허증 있나? 운전면허증. 예. 네. 그때만 해도 70년대인데 네.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? 그럼 너 면허증 따라 하면서 그때 또는 30만 원을 주셨어.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날 뭐 선수들하고 회식을 해버린 거야. 아 면허증 따라고 주신 돈을 네. 가지고? 그러고 이제 잃어버리고 있었어. 근데 한 날인가 네. 한 달 조금 더 지나서 일본에서 시합을 마치고 오셔가지고 그, 너 면허증 땄지? 네. 하고 하는데, 아니라 그러면 더 맞을 것 같아. 볼들끼리, 예, 땄습니다. 인천 좀 가자. 차 가지고, 면허증이 없는데. 그래서 운전을 할 줄 알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정말 본의 아니게, 네. 안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야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 고속도로를 들어가가지고, 인천 월미도까지 네. 가서, 네. 식사를 하시고 서울까지 올라왔어요. 근데 막 몸이 막 땀에 젖어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네. 그랬던 기억.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김일 선생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네.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. 네. 사실 옛날에 면허증 따라고 하셨을 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. 네. 오호 그때 둘 다 죽을 뻔했구만. 그게 기억이 남아요. 그렇군요. 네. 그때 왜 하필 면허증을 그냥 제자와 같이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그러셨나 봐요. 그렇죠? 그렇죠. 그러고 네. 이제 어차피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네. 또 그 가드도 필요하고 네, 하니까 네. 제자들이 운전하는 게 가장 좋죠. 그래서 네.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날씬하고 그러니까 네. 그 왕표가 운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러셨군요. 네.